영상시 100원 홀다 센서 스팀이다. 가끔씩 이런 말을 하죠. 정부가 도대체 나한테 뭘 해줬길래 세금을 이렇게 뜯어가냐, 이런 말을 가끔씩 하곤 해요. 그렇다면 만약에 갑자기 무정부 상태가 된다면,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망해버린다면 우리의 생활 수준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마 며칠 동안 한국 정부가 없어져도 기초적인 사회 시스템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생물 자체가 사회생활에 특화되어 있는 종이거든요. 거기다가 몇십 년 동안 법을 지키던 사람들한테 이제 법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생활하세요 라고 하면 바로 하겠어요? 물론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일으키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범죄를 일으킬 만한 동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도 며칠 안에 무너질 겁니다. 왜냐면요, 무정부 사태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회 시스템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당장 교통, 전기, 가스, 수도 등 현대시대에 필수로 이용되고 있는 것들이 사용을 못하게 될 테고, 이것은 모두 다 자급자족해야 할 거예요. 당장 지금이 겨울이 코앞인데 가스와 물을 쓰지 못한다? 이것부터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가할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붕괴는 이 시점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전국 각지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날 것이고요, 약탈도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겁니다. 마치 영화 퍼지데이처럼 말이죠. 또 문제는 정부가 무너졌다는 것은 군대도 지휘체계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경찰이나 소방력도 기대를 못하는 상황이며, 환경미화 문제도 혼자서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 사회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속출하게 될 것이고요, 범죄에 노출이 되었거나 구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일 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희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속출하겠죠. 또 환경미화 문제도 생각보다 큰데요, 쓰레기를 청소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리 곳곳에는 악취가 매우 심하게 될 겁니다. 당장 환경미화원 분들이 파업을 했을 때 도시 전체가 쓰레기로 들끓었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도시는 사실상 큰 쓰레기장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화도 사실상 종이조각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금도 전부 다 종이조각일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없어졌으니까요. 더 이상 원화의 가치가 유지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상호간의 거래는 물물교환이나 달러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게 될 텐데요, 달러의 가치가 한국 내에서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현금카드나 삼성페이를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걸 당장 못 쓰다 보니까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곳곳에서는 자경단이 세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특성상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 내 부녀회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중심으로 자경단이 꾸려질 겁니다. 이들의 무장은 그렇게 강력하진 않겠지만 사회 시스템을 구축한 세력과 전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이들과 대결을 한다면 승부는 뻔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여 생존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물론 이들이 자력으로 전기나 가스, 수도를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시적인 생활만 해야겠지만요, 적어도 범죄로부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직이나 군부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경찰 조직과 군부대들이 치안을 엄중 관리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 큰 세력이라면 지자체를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치제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미국만큼 강력한 자치권을 보장하진 않지만 지역에서 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주도는 항구도 있고 공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생각보다 큰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으로부터 필요한 물자를 공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장 지옥도인 경우를 뽑자면 수도권일 겁니다. 수도권의 인구만 2600만 명입니다. 이는 전국의 50.4%에 해당하는데요, 지금이야 많은 사람이 몰려있어도 행정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별탈 없이 돌아가는데, 문제는 행정 시스템이 없다면 식량을 알아서 자급자족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47%이고 곡물만 따지는 곡물 자급률은 23% 정도입니다. 외국에서 오는 무역이 완전히 끊겼다고 가정을 해도 한국인 중 2분의 1은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식량을 생산하는 지역이 대부분 전라도와 같은 평야지대에 몰려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식량 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진짜로 지옥도가 펼쳐질 거예요. 약탈과 소유사태가 빈번히 일어날 거고요, 식량 하나에 서로를 죽고 죽이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수도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일어날 현상인데 수도권이 유독 심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적은 농촌 지역이 안전지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 국가의 움직임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당장 공경에 처할 나라 3개국 정도가 있는데요, 바로 북한, 일본, 미국입니다. 일단 북한 문제 생각을 하면요, 자신들과 경쟁을 하던 나라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고 저렇게 지옥도가 되었으니 한국을 집어삼킬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전방 군부대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모르니까 다소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DMZ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국을 집어삼킬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실패할 겁니다. 일본이 아마 제일 큰 문제를 겪을 거예요. 한국이 망한다면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일본으로 탈출을 할 겁니다. 중국이나 북한으로 탈출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쓰시마까지 너무 가깝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탈출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문제는 일본이 난민을 잘 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한국인에 대한 차별 문제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물론 일본이 한국을 먹진 않겠지만 내심 독도나 일부 도서지역에 대한 점령은 시도할 것 같습니다. 미국도 문제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세계에서 제일 큰 해외 미군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훗날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존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한국이 갑자기 망해버린다면 이 한국을 어떻게든 다시 세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이지만 주한미군을 활용하여 한국의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고 할 것 같아요. 당장 한국 군
군부대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군부대를 활용하여 한국의 상황에 개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새로운 정부가 생각보다 빨리 세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LA 폭동 때도 경찰력으로 막지 못했던 것을 군부대가 투입하니까 단 하루 만에 진압을 했으니까요. 전 세계 반응은 일단 한국에서 탈출을 시켜야 할 겁니다. 전 세계 각국 정부는 지속도가 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소개령을 발동할 것이고요. 주한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외국인들을 탈출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그들 유엔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영향이 강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요. 근데 그런 나라가 없어지다 보니까 유엔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논을 할 것이고요. 앞서 말한 주한미군과 한국 군부대와의 협력으로 한국의 새로운 정부를 세울 겁니다. 일단 하부 공무원 관료 조직이 남아있고 정당성을 담보로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헌법 조직인 국회도 남아있으며 지역자치단체장들도 있으니까 이들을 활용하여 일시적인 과도정부 형태와 함께 자치단체 중심의 임시국가체제가 형성이 될 겁니다. 물론 일부 군 장성들이 기회를 노려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주한미군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갑자기 정부가 없어진다면, 무정부 상태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된다면 이야기에 어떻게 흘러갈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